나는 내 운명, 나는 내 운명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오예,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15원 장에서 의식적인 관계 만들기. 관계에서의 성숙한 것, 내면 작업에는 끊임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관계 속의 밀물과 썰물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우주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잠들어 있던 우리의 한 부분을 가끔은 좀 거칠게 깨우기도 합니다. 치유는 내면의 일뿐만 아니라 가슴을 활짝 열고 다른 이들과의 연결 속에서 역동하는 공동창조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날은 절대 오지 않으니까요. 옳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세요. 당신이 한 번의 인생에서도 천 번을 죽었다가 천 번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치유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 높이 하고 비커밍 더 원의 과정에 몰두하는 것은 위대감을에 대한 요건을 파트너를 찾고 싶다는 열망을 근절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몸, 마음, 영혼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안식처를 찾으려는 목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몸이 마침내 억눌려 있던 감정적인 기억을 놓아줄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신경계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치유한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확실히 개인주의적인 치유 작업과 영적 가르침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계, 친구관계, 로맨틱한 파트너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등 가진 치유의 힘 없이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패턴을 부르내는 일은 곧 아직 알지 못하는 행복과 치복을 선택하기보다 이미 익숙해진 고통을 선택하는 우리의 상처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책 전반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 또 무엇이 삶의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이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 때입니다. 유분적인 관계, 그리고 관계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나는 누군가로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가는 상대방의 여정을 어느 정도 뜨맞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혼자만의 치유 과정을 떠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혐오에 빠져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영양가 없는 만남에도 그럭저럭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사랑을 찾기 위한 쓰레기통 뒤지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심신이 안정되고 또렷한 상태에서 파트너 관계를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패턴은 그저 형태에만 달리해서 나타날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관계를 맺을 천재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완전히 치유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치유 작업을 완벽히 끝맺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침내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 관계에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짝을 만들면 탐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더 많아집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얼마나 치유된지를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에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나는 나와 맞지 않는 것에 노라고 말할 힘이 있는가? 나는 공허한 마음을 보태어 채우려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가? 두 질문 모두가 대답이 그렇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대답이 아니더라면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두 가지 유형의 관계, 소모적인 관계와 생산적인 관계.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자기 자신의 것을 많이 알아가겠다는 의도나 의지를 갖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별 생각 없이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해진 채로 자라왔습니다. 무엇이 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들까요? 첫째로, 각 파트너는 스스로와 투명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시종일관 완전히 의식적인 사람은 없지만은 그 기쁨과 편안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모적인 관계는 외로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언가가 빠진 느낌을 채우고 싶다는 갈망에서 태어난 관계이죠. 생산적인 관계에는 다른 목적 없이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간섭적인 관계가 해줄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연분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의 에너지를 잘 돌보려면, 그리고 그 에너지에 도움이 되려면 호혜성에 가까이 관계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서 모든 에너지는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만, 그 좋은 기분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파트너를 비난하거나 또 다른 권력 싸움에 빠져들어버리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쪽은 둘 모두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 우리는 상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반면에 생산적인 관계는 우리의 목적 의식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세상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회의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관계의 단계. 모든 관계에는 여러 단계들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맨틱한 관계는 영향력이 가장 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이 더 소모적인 관계의 사고방식은 파트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생산적인 관계는 파트너가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줄 필요는 없다. 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한다. 파트너가 내 고통을 들어줄 수 있다? 파트너가 없다면 나는 언제나 할수 없다? 또 나는 이 불행 관계에서 아무도 관련이 없다? 내 파트너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파트너가 나를 오해한다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을 듣는다? 자, 이렇게 소모적인 관계 사고방식과 또 생산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분명히 성질을 찾게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회전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하다. 파트너가 나의 모든 욕구를 순응하는 법이 기본질책이다. 갈등은 나와 내 파트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나는 내 행복을 책임진다. 나는 파트너에게 나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파트너의 말과 행동이나 나랑 나의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다. 투명성의 관계의 핵심이다. 나는 내 파트너를 내 안으로 깊숙이 들인다. 도움을 요청하고 지지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는다. 관계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당신은 자신의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를 이 단계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권력 싸움 단계는 우리 대부분이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운명의 상대를 계속 찾아 헤매게 되거나, 모든 커플은 자신들의 관계의 주기 안에서 이 단계들 중에 거의 모든 단계를 여러 번 겪습니다. 관계는 원리의 변화, 전환, 탈피, 교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관계의 가을, 겨울이 찾아오고 힘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시기를 잘 지나가기 위한 방편과 의사소통 수단을 알아둬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파트너 관계의 여러 단계들을 거쳐가는 이 과정 속에서 관계 초반에 경험한 설렘과 짜릿함보다 훨씬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렘 단계, 권력 싸움 단계, 황혼 단계, 의식적인 관계는 직선적이거나 고정적인 단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단한 개만 경험할 수 있고, 또는 모든 단계들은 다 경험할 수도 있고. 만년 싱글 단계. 만년 싱글 단계는 흔한 관계 패턴 중에서 하나지만은 다른 단계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년 싱글?
자신이 이 단계에 동원하는 여성들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상대방의 관계를 깊이 관계까지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와 친구 관계 이상으로 진전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람과 데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딱히 끌리거나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면 자신과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긴 했지만 금방 중요한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관계에 부정할 수 없는 착신호가 커졌음을 알게 됩니다. 설렘 단계는 아주 즐겁고 신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파트너를 이상화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행동하든 다 좋게 보이는 것이죠. 이상화. 권력 싸움 단계.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관계가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호르몬이나 신체적인 욕구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음과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황혼 단계에서는 관계가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둘이 함께 지내긴 하지만 서로 노력을 하지 않을 때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황혼 단계.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늙어버린 단계네요. 의식적인 관계, 생산적인 관계. 의식적인 관계들을 쓰면 어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우정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내적인 진실을 찾고 영적 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헌신적인 마음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글쓰기 세션 뒤돌아보기. 관계 패턴 변화시키기의 연습을 되돌아보고 관계의 여러 단계에서 알게 된 점을 그것과 연관지어보세요. 당신이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저는 예전에 한 멘토와 작업을 하곤 했는데 그 멘토는 강의실 앞에 있는 큰 화이트보드에 이런 질문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데이트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근본적으로 점직해주면 나를 나타내는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것은 나의 최고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리얼, 레디컬, 근원, 루트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기원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정말로 당신과 똑같이 닮은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데이트는 지루할 것이고 상대방도 당신도 서로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보완해주거나 우리와 반대되는 자질을 가진 파트너 또는 친구에게 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세상살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도 당신이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결혼한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것에 현재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 그리고 당신이 체현하고 있는 말을 한번더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계속 비참한 기분에 빠져있고 삶의 마음이 닫혀있으며 부정적이고 남을 심판하는 느낌의 패턴 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잘못된 생활 방식을 택하거나 자유를 소홀히함으로써 서서히 스스로를 이해하는 가족들 사이에 자랐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봤습니다. 의식적인 데이트 연습하는 법.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정직함과 열린 마음을 가진 채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데이트입니다. 부담감 없애고 의식적인 데이트. 진정성 있는 것. 자기 몸에 길을 기울이는 것. 의식적인 데이트다라고 노라는 대답을 더 자주 듣게 되더라도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겠다는 마음, 누군가를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인 것, 관계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봐봐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나의 성격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데이트하는 것,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경계선을 지키는 연습하는 것, 이 관계가 나에게 적절한지 확인하기, 그 사이에 남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가, 그 사람의 정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과 친한 관계까지 가능할 것 같은가? 그 사람에게 무의식에서 올라온 뭔가를 원하는 게 있지 않은가? 내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와 같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해 주는 말을 그 사람에게서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해지는가? 그 사람과 즐겨 웃고 장난칠 수 있는가? 사랑에 빠지다. 처음 만난 우리 서로 눈이 마주치고 심장은 콩콩거리고. 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당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무언가가 더 있네요.
지금 이 느낌은 뭘까요? 가면 되어 나는 내가 제일 멋진 가면을 썼을 때다 쓰러진 줄 알았는데, 우리 둘다 새롭게 찾아온 사랑의 열정을 즐기고 있었는데, 내가 바라던 게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죠? 누가 우리를 만나든 스스로 했던 치유 작업만큼은 진지할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좀 남겨두세요. 새로운 사랑이 담겨 갈겐 가능성이 창진되도록 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관계 보살피기. 씨앗을 처음 심었을 때는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그 씨앗을 싹이 틔우면 당신의 관심과 보살핌이 더 필요하죠. 만약에 관심과 보살핌을 주지 않는다면 씨앗은 절대로 싹을 틔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더 튼튼히 자라기 시작하면 물을 조금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보살펴야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자연물을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정원에 뿌려진 씨앗 중에서 어떤 씨앗은 전혀 싹이 트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사회는 관계라는 것을 밖으로 나가서 찾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 의식적인 파트너 관계란 상대를 열린 가슴으로 대하겠다고 매일 다짐하는 것, 자기 인식에 힘쓰고 자신이 져야 책임을 지는 것,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 가끔 스스로 조직이나 잘못된 말을 듣기도 하는 것, 기꺼이 사과하는 것, 갈등 중에 스스로를 더잘 인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수용과 용서를 배우는 것, 용서를 배우는 것, 수용과 용서를 배우는 것. 기억해야 할 것들. 소모적인 관계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관계. 상대방을 인정과 에너지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생산적인 관계는 호의 생기며 목적, 봉사,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로맨틱한 관계뿐 아니라 친구 관계나 공동체와의 관계 역시 의식적인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의식적인 관계에서는 정직 책임, 내적 인식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주기와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힘든 시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강해집니다. Becoming the one. 주체적으로 살고 빛을 체현하고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떠날 수 있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놓아줄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위하여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런 용기를 위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알아서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거나 원래 이런 바람에 뒤쪽으로 물러나 있지 마세요. 더 많은 것들을 원한다면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권리와 힘을 찾으세요. 야생의 인간이여, 날아오르세요. 야생의 인간이여, 날아오르세요라고 했네요. 진정한 사랑을 향한 길. 자연의 후원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직접 먹을 음식을 기르고 가정을 그리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게 당신의 꿈이라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여행을 하며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조적이고 연계와 물리계 사이에서 존재하는 미지의 차원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굳이 시끄럽게 우거나 대담하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자신과 이런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판단과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상처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러브맵 만들기. 67세의 로저는 심리치료사로 저희 비커밍 더원 프로그램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20년쯤 되었을 때 자신에게 정말 잘해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 모든 데이트 계획을 잡고 그녀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둘이 5살 정도 교제했을 때 그는 갑자기 잠수해버렸고 로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효감을 수호하는 동안에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내면 아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뒤흐르는 걸본 적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으세요. 제 아내 그 작은 소녀가 가정을 하는 것이 아빠였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죠. 로즈는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5달 동안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즈는 그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네오맨 아이와의 데이트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네오맨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줬어요. 한 번은 그 아이를 데리고 쇼핑 가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신을 새 샌들을 네 골라봐. I love maybe 완성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을 때, 로즈는 서튼이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아이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그 부모님의 저 같은 사실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었어요. 67년 살면서 처음으로 의식적인 관계를 경험해 봤어요. 저는 데이트 정일 때나 다음 데이트를 준비할 때이 의식적인 러브맵을 사용해요. 로즈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중지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저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은 러브맵을 만드는 과정이 자신의 경계 수준을 굳건히 하고, 이제 당신만의 의식적인 러브맵을 만들 시간입니다. 1단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려보기.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되었을 때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며 글쓰기를 해보세요. 철을 켜고 차를 마시고 좋은 음악을 틀어본다. 만족스러운 관계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뭔가요? 만약 당신이 사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고히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만나고 싶나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당신은 파트너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파트너와 함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요? 어떤 사랑을 하고 싶나요? 당신의 경계선을 어떻게 알리고 싶나요? 만약에 꿈을 이던 파트너가 당신 앞에 나타나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2단계 미래의 일상을 써보기. 2단계에서는 당신이 꿈꾸는 관계와 삶이 어떤 모습일지 써볼 것입니다. 시각적인 러브맵 만들기. 당신 러브맵은 당신이 꿈꾸는 관계의 그 이상의 것입니다. 러브맵 만들기는 수년 전 제가 이혼했을 때 만들어낸 활동입니다. 당신이 러브맵입니다. 비커밍.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길 축하하기. 삶은 당신과 영화의 합작품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저 자연, 우정,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 모든 인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만약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당신이 바로 더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이 당신을 인도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세요. 감사하는 말. 끝없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남편 벤자민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당신에게 큰 지지를 받았고, 당신이 없었다면 이 책은 완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열성적으로 저를 축하해주고, 제가 집필하는 동안에 기타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만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편집자 에바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등등 우리 회사 라이징 우먼의 태양을 가져다주고 우리 지지를 해준 앤디에게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도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침묵을 짊어진 사람들, 하루 사랑자가 또 이런 가슴을 치유하기, 사랑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 주목, 당신은 싱글인가 커플인가 기혼자인가 상관없다. 모두가 사랑 그리고 관계 때문에 마음앓이를 한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에는 문제는 내면 아이는 한 가지 길로 통한다. 과거의 상처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이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내 삶과 관계를 망쳐버린다.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겉으로 찾아 헤매던 운명의 상대가 실은 너가 아닌 나였음을 알아야 한다. 건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바라거나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당신의 저의한 성격을 바꾸려거나 결정을 숨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알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관계는 파트너로 만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에서.